안녕하세요. 센충룡 스티비 케아큐입니다.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PS 플러스 6월 무료 게임 소식이 등장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번 달 게임 모두 다 너무나도 마음에 듭니다. 일단 전부 없는 게임이라 아무튼 오늘도 신나고 재미나게 한번 보러 가보자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씩 부탁드리면 Let's get it! 자, 오늘의 첫 번째 게임은 바로 NBA 2K23입니다. 작년 이맘때쯤에는 FIFA가 무료로 풀렸었는데 이번에는 느바가 풀려주네요. 이거 뭔가 꾸룩꾸린 듯? 아 진짜 FIFA 거의 1500시간, MLB도 거의 100시간을 조져놔서 느바만큼은 앵간하면 봉인해 놔야지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 봉인이 해제될 듯 합니다. 이상하게 스포츠 게임은 한번 손대면 시간 날 때마다 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얼마 안 한 것 같은데 몇 시간이 후딱 지나가는 이상한 마력이 있어요잉? 느바는 22대 잠깐 해봤었는데 요거 슛 넣는 것도 너무 어려워가 가지고 적응 못하고 접어버렸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한번 느긋하게 해봐야겠습니다. 정대만의 불꽃 3점 슛 던지러 달려라! NBA 2K23은 6월 6일부터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게임 쥬라기 월드 에볼루션 2입니다. 요것도 은근히 진짜 해보고 싶었는데 자꾸 구매가 망설여져서 지금까지 고민만 했었는데 뭔가 존버를 성공한 느낌이네요. 아무튼 영화 쥬라기 월드 폴른 킹덤의 세계관을 배경으로 각자만의 쥬라기 월드를 창조하고 경영해 나가시면 뜹니다. 1편에 비해 익룡, 해룡, 티라노사우루스 등 다양한 공룡들이 추가가 되었고 처음 시리즈에 접하시는 분들을 위한 캠페인 모드까지도 추가가 되었네요. 또한 카오스 이론 모드라고 해서 쥬라기 월드 영화 속의 중요 순간들을 배경으로 하는 스토리 모드까지 다 즐겨보실 수가 있습니다. 영화부터 좋아하신 분들이라면 뭐? 좋아하실 듯? 근데 아무래도 이런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들은 호불호가 심하고 또한 플레이스로 조작하는 게 약간 불편함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참고를 부탁드릴게요. 쥬라기 월드 에볼루션 2는 6월 6일부터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게임은 트랙 투 요미입니다. 출시 전에 뭔가 흑백풍의 고우스? 세키로? 그런 느낌이라서 어마무시하게 기대했던 게임이기도 한데요. 근데 막상 출시 후에 평가를 보니까 너무 단조로운 분위기, 똑같은 패턴, 그리고 부족한 액션감 및 지루한 스토리 등으로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냥 가볍게 패링 쳐내며 펼쳐지는 사무라이 게임을 즐기고 싶다면 한 5시간 정도면 엔딩을 볼 수 있는 짧은 플레이 타임이기에 한번 해보셔도 좋을 듯 하네요. 일단 확실한 건 초반 한 30분까지는 나름 굉장히 재밌다 겁니다. 트랙 투 요미는 6월 6일부터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가 있네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PS 플러스 6월 무료 게임 소식을 신나고 재미나게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달 게임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하게 마음에 듭니다. 뭔가 신선 뽕 하잖아요잉? 아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바로 내일 금요일부터 PS 플러스 구독권 할인 들어가니까 해당 소식 댓글에 남겨드린 저희 채널 커뮤니티 게시글 한 번씩 확인해보시고 내일 구매를 기릿.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재밌고 신나게 돌아올게요. 뿅